교재 34쪽 배 그리기. 어저께는 그러니까 조각배 그리기요. 어저께는 도형틀로 잘라서 했는데 오늘은 펜툴로 해볼게요. 자, 새 문서 만들게요. 플래시 2.0으로 할게요. 이제는 펜툴이죠? 펜툴로, 펜툴로, 조각배 그리기 해볼게요. 펜툴을 일단 누르는 거죠? 그죠?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펜툴 누르고. 펜툴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이요. 네 개로 돼 있어요. 작동법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아마 똑같을걸? 교재처럼 그대로 할게요. 교재 보니까요, 스트로크가 빨간색이에요. 그죠? 교재 그림에 보니까 밑에 빨간색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했나? 일단은 그렇게 했네요. 지금 페인트 버킷은 회색돼 있는데 얘네는 회색돼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바뀌잖아요. 우리 어저께 그라데이션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바뀌죠. 지금 그리드 꺼내거든요. 그죠? 참고하세요에 그리드 꺼내는 거 있어요? 뷰? 그죠? 뷰. 우리도 꺼내지 뭐. 그리드에서 쇼 그리드. 그죠? 근데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쇼 말고 에디트가 있는데요. 교재에서 에디트기에 나왔거든요. 이게 저기 그리드 듬성듬성 그거. 그러면 에디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 할게요. 에디트 그리드에서 40에 40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죠, 뭐. 교재처럼 해보는 것도 좋아. 40에 40. 쇼 그리드에 체크를 했네요. 보이라고? 벌써 나타나는데요. 스냅 투 그리드에 체크를 했어요. 이거 체크를 하면 우리 포토샵 해봐서 알잖아요. 짝짝 달라붙어요. 자석 같은 기능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하라 그러네요. 자, 우리가 선은 F000, FF0000임을 아까 우리 배웠죠? 레드, 그린, 블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레드, 그린, 블루고, 레드가 FF면 빨간색이에요. 나머지 0000은요, 불을 끈 거예요. 이거 불색이잖아요. 빛색이잖아요. 빛을 00이면 끈 거라 빨강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빨강이에요. 결론은. 우리 그 색, 아까 색상 칼라. 자, A 뭐 대충 눈대중으로 A 정도를 클릭을 합니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지점을 대충 B 지점을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섯 개 해볼게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클릭합니다. 좀 굵게 설정했더니 더럽게 굵네. 지금 선의 굵기를요, 얘네 1로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꿔도 돼요. 그죠? 그죠? 안 돼요? 계속 굵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1로 했어요. 즉시 적용돼야 되는데, 즉시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1번 클릭하고 A 지점 클릭하고 B 지점 클릭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A 지점 클릭하고 B 지점 클릭했다. 이제 가늘다. 이제 가늘다. 그다음 그 다음에 배를 그리려고 이쪽 클릭하면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얘네가.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ESC 누르래요. ESC.
약간 일러랑 약간 다르다? 일러에도 ESC 누르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컨트롤 누르고 바탕 눌렀었는데, 그죠?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ESC 누르면 해제되나, 그죠? 자, 배 그리겠습니다. 자, 이 교재 보시고 교재처럼 클릭 클릭하면 만들어지지 뭐. 나중에 수정도 되니까요. 일단 그냥 뭐 질러 봅시다. 수정도 되니까 일단 질러 보는 식으로. 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안 나와서 좀 그렇다. 뭐 빔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여러분 잘 보이라고 좀 굵게 할게요. 자, 지금 일부러 굵게 했는데 이게요. 약간 잘못 그렸다고 이제 저 약간 잘못 그렸죠? 자, 그래서 수정 어떻게 하는지 수정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잘못 그렸을 때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얀색 그게 이름이 그게 sub selection이죠. 그죠? sub selection으로요. 그거 누를까요? 아웃라인 보는 기능 여기 있었죠? 여기 약간 아웃라인 보는 기능 같은 거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자, 점을 옮기면 그림이 바뀌잖아요. 점을 눌러가지고요. 위치를 옮기면 그림 바뀌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보지 뭐. 점의 위치를 변경하면 그림이 바뀐다. 방향키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제는 36쪽에 2번 이게 어렵겠죠? 둥글게 하는 게 어렵겠죠? 약간 잘못됐나? 난 계속 이상한 거야. 잘못됐나요?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이제 좀된것 같아. A 지점은 그냥 클릭하고 B 지점은 드래그 하래네요. 밑으로. 그죠? 펜툴 누르겠습니다. A 지점 다시 한번 누르래네요. 연결되게. 자, B 지점 여기를 어떻게 하래요? 드래그 하라 그러죠. 아래로. 그죠? 예, 네, 좋아.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D 지점인가요? D 지점은 클릭하래네요. 그죠? 드래그 할 필요 없어요. 클릭이에요. 그죠? 예. 그죠? 드래그. 그리고 밑에서 클릭하면 끝나요. 그리고 아까 sub selection 그게 보조 선택 툴이라고 한국말로 우리말로 보조 선택 툴이네. sub selection 툴. 예, 교재 38쪽에 그 바꾸는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 바꾸는 거 계속 얘기하고 어? 교재 39쪽에 둥글게 하려는데? 그죠?
자, 섭셀렉션 툴로 여기 교재 39쪽에 G 지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배 밑에 쪽. 그거를 드래그 하래요. 우측 상단 방향으로 드래그 하래요. 우측 상단 방향으로.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Alt 키. 알트키 누르고 하세요. 알트키 누르고. 알트키 누르고. 알트키 안 누르면 이거 누르면 되긴 되는데. Convert Anchor Point Tool 써도 되긴 되죠. 그죠? 이게 드래그 하면은 핸들이 생겨.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곧바로 Sub Selection으로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둥글게 돼요.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알트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쓰거나 아니면 알트키로 이렇게 둥글게 핸들 나오게 핸들 방향선 나오게 할 때에는 Al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핸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거는 우리가 위로 드래그를 했죠. 그죠? 요거는 아래로 드래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드래그 했죠? 우측 방향으로 드래그 했어. 우측 방향으로. 색깔 넣어볼까요? 페인트 버킷 툴 이용하면 돼요.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버킷 툴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필 칼라죠? 필 칼라. 우리가 리니어 이거로 바꾸는 것도 했었는데 여기를 리니어로 바꾸고 그냥 클릭하면 일단 들어가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움직이게 하려면 반드시 심볼 등록하고 만지셔야 돼요. 자, 그리드 끌까? 그리드 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냅 투 그리드 기능도 꺼야 되겠어요. 스냅 투 그리드도 끄고 축소하고 축소하고 심볼 등록이죠. F8 F8 심볼 등록. 저쪽에 K
예, 등록하면 라이브러리 나와요. 그죠? 라이브러리 나오고 등록하면 라이브러리 나와요. 그럴 때키 추가. 키 프레임은 나중에 추가하는 거예요. 미리 하지 말고요. 등록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게 어저께 한 것처럼 클래식 트윈 요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속도는 여기서 조절하셔도 돼요. FPS.